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민들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기획재정부 주최 내달 4일 공청회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휘발유값은 그대로 두고 경유값을 기존 100%에서 125%로 LPG값을 기존 50%에서 75%로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기재부가 이를 중심으로 세제개편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환경을 명분으로 이용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영업용 생계형 트럭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운전기사들의 형편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경제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른다고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영향이 많습니다. 주류값 현상을 해당과 더 내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경제 안 좋은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 퇴출과 관련 정유회사 관계자들은 국내 정유회사의 정제시설의 경우 초저유왕 경유를 전국 주유소에 납품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어느 정도의 지장은 줄 수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유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 경유의 질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저유왕 경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초저유왕 경유라 이런 표현까지 해서 물론 저는 그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로 얼마만큼의 경유가 환경에 오염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그것만큼을 가지고 유류세나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서민용 기름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한편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그저 허울뿐인 대책이 아닌 많이 고민하고 신중한 판단 끝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LN 유광입니다.